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나이 60 전후로 혼자 살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제 아내들만도 아니고 혼자 살면 고생한다는 남편들조차도 이제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길을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만 황혼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황혼이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는 참고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황혼이혼이 점점 더 늘어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시자고요. 황혼이혼이 느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야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 안아볼 때쯤이면 대개 돌아가셨지만 우리 세대는 그분들이 돌아가셨던 그 나이 무렵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적어도 20, 30년은 좋게 남았는데 제2의 인생마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황혼이혼이 느는 두 번째 이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100년 해로가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것이 흉이 되거나 인생의 실패자로 여겨지는 세상도 더 이상 아닙니다. 아이고, 인생의 실패자가 뭡니까? 아유, 되레, 이혼자를 잘못되어가는 인생을 결단력 있게 바로잡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면에서도 1인 가구로 살아가는데 하나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밥조차 못하는 사람도 굶어 죽기는커녕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황혼이혼이 느는 세 번째 이유, 경제력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가정에서 경제 주도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 집도 그래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함께 일군 재산의 반은 배우자 몫으로 인정받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혼자가 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이 느는 네 번째 이유는 이제 자식들이 다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야 아이들에게 피해갈까봐 꾹꾹 참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만 겁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조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통보받은 쪽에서야 보자면 잘 살던 사람이 난데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는 이날을 위해 몇십 년을 참아온 만큼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황혼이 느는 다섯 번째 이유, 부부 사이 친밀감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처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혼자 살아도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해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갈라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부터 네 번째 이유까지는 변명이고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사이가 좋은데 왜 헤어지겠습니까? 이혼이 늘어만 가는 데는 계속 살아야 할 만큼 서로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신뢰는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쭉 황혼이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친밀감을 회복해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소중함을 늦게나마 깨닫고 신뢰 회복을 위해 정성을 들여 신뢰감을 많이 회복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했던 행동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만큼 아주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송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황혼이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둘이 같이 계속 100년 해로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밀감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사는 부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밀감 있는 부부들이 하는 것. 첫 번째, 둘만의 대화가 재밌다. 친밀감 있는 부부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만큼이나 재밌습니다. 그러니 굳이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야 할 필요도 없고 집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도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절친이기 때문이에요. 대화의 시작은 잘 듣는 겁니다. 배우자가 말하는데 감히 말허리 자르고 들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차분하게 잘 들어줘야 합니다. 친밀감 있는 부부들이 하는 것. 두 번째, 서로의 장점을 먼저 봐준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유도 없이 하는 것 모두가 밉상으로 보입니다. 보면 볼수록 단점만 보이죠. 친밀감이 바닥난 부분은 서로 못마땅한 것 투성입니다. 잘해줘도 지랄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처럼 장점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단점은 자신이 메꿔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아, 우리 그렇게 다짐했었잖아요. 친밀감 있는 부부들이 하는 것. 세 번째, 존중한다. 말 한마디, 손끝 하나를 움직이는 것만 봐도 배우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자는 나를 믿고 선택한 세상 유일무이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친밀감 있는 부부들이 하는 것. 네 번째, 격려하고 응원하라. 배우자에게 듣는 칭찬, 격려, 그리고 응원만큼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최고라고 칭찬해 주세요. 입에 침이 마르게 말입니다. 결혼할 당시를 떠올려 보면 지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냐면 바로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혼이혼을 해야 할, 말 그대로 백년해로를 해야 할지는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도저히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황혼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부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왔다고 부부 사이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관성대로 그냥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참고 살 이유가 없어진 세상에서 부부간에 서로 보듬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